네, 안녕하십니까. 길벌 아카데미 수학과 강사 김시우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수학 상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서로 다른 네 자연수 x, y,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x, y, 그 다음에 a, b가 얼마씩인지는 몰라도 네 가지 자연수의 조합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문제를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중3으로,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카테고리를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홍반석 선생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문자가 4개에다가 차수도 2차인 식이 있는데요. 저런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 가지 문자 중에서 일단 차수가 좀 낮은 문자,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낮은 차수의 문자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이제 식을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조건이 나와 있는 게 X하고 Y하고 A하고 B 네 가지 서로 다른 자연수의 합이 1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더해가지고 10이 나오는 자연수니까 쉽게 시작을 네 개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개를 다 더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 네 개의 합으로 10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혹시 다른 숫자의 조합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하나 5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앞에 깔려있는 다른 숫자 제일 작은 거 세 개를 더하더라도 이미 6이 나오기 때문에 5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는 합을 1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x, y, a, b가 각각은 얼마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 자연수의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될 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적혀 있으니까 저는 차수가 y하고 n이 2차식이기 때문에 x라는 문자에 대해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x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식을 맞춰볼 텐데 X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Y하고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으로 그리고 A, B, Y, B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완전제곱식이 하나 이렇게 바로 보이고 그 뒷부분에는 식을 B로 한번 이렇게 묶어주면 그 뒷부분에서 공통인수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부분의 식하고 뒷부분의 식을 이제 공통인수로 식을 한번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 Y하고 A하고 B의 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주어진 식을 밑에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한 뒤에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활용을 하면은 Y하고 A하고 B하고 합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를
10에서 X를 뺀 식으로 바꿔둘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면은 10에서 B를 뺀 식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두고 난 뒤에는 어차피 X하고 B하고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라 10-X나 10-B가 될 수 있는 게 하나씩 빼보면은 9나 8, 7, 6과 같이 이 네 가지 숫자 중에 하나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값, 그럼 9하고 8하고 곱하게 되는 72가 돼야 되고, 가장 작은 값은 7하고 6이 곱하게 돼서 42가 되어야 되므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30이라는 차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인수분해 파트를 시험의 범위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서 목동권역에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종종 자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해당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이런 부분까지는 금방 잘 할 것 같고 숫자의 조합을 이용한다든가 식을 변형을 하는 부분이 한 부분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3.5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희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